대부분의 디자이너 분들이 다 겪을 만한 그런 이제 단어들을 나열해 주셔서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은 뭐냐면, 사실 이런 코스를 듣기 전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언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파이썬 갖고 하겠죠. 데이터 그 사이언스 수업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파이썬이라는 문법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체력을 다져놓고 그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겠지. 왜냐면은, 좀더영 제너레이션들은 그좀 코딩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파도가 왔을 때뭐 석사, 뭐 학사 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뭐 인공지능 수업이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이 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수업이 있다, 하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코딩을 공부한다고 대부분.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 그 유학 준비해보셔 아시잖아요. 내가 토플 공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냐. 단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거냐, 기본적으로. 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토플 공부한다 그러는데 막 1형식, 2형식, 뭐, 그 다음에 기본 문법도 몰라서 힘들면은, 물론 걔가 학원을 다니고 뭐 1년, 뭐 6개월, 3개월짜리 코스를 다녀서 전혀 못 배웠다고 하진 않겠지. 뭔가 배우겠지. 근데 이걸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클래스가. 그, 머티리얼 소화하는 어떤 그 퀄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타입스크립트면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어떤 언어든 하나 정도만 내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뭐 치딩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들 수 있는 수준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시작하면은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러하고 근데 뭐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 항상 나오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줘서 그거를 수정하는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코드가 오면은 그 코드를 그냥 쓰지 말고 한번 쳐봐요, 그대로 따라 치는 거라도. 예. 되게 웃긴 게 따라 쳐도 아마 안 될걸요? 스펠링이 틀리거나 아니면 뭐 스페이스가 하나 잘못됐거나 그런 그 아주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이 누적돼야 돼요, 반드시. 이걸 없이 점프 뛸 수는 없어요. 이게 누적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신이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그 코딩 공부하고 했던 그것들을 리와인드를 돌려서 보면 여러분들 진짜 어이없는 실수를 내가 하는 것들 다볼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반드시 다 누적돼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걸으려면은 최소한 1000번, 10000번 넘어진다 하잖아요. 넘어지는 게 아니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해서 힘드네, 잘안 되네, 소질이 없네.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목표만 딱 보고 가시면 돼요. 나는 디자인? 도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엮어서 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쪽에 이제 어떻게 프론티어가 될 거야. 이런 딱 목표를 갖고 일단은 하시면서 계속 따라 쳐라. 일단은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모듈화 시키는 공부들을 많이 해요. 딱 코드를 봤을 때 이거를 머릿속으로 렌더링을 걸거든요. 엑스큐션 시키면 머릿속에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대충. 아, 이거는 뭐 임포트 하는 거, 이거는 뭐 데이터에 뭐 프로세스 하는데, 뭐 이거는 파일을 불러오는데, 각각의 그 그룹 단위로, 처음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해하겠지만, 그걸 그룹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그게. 그걸 분류하는 훈련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논리를 좀 쪼개는 훈련들을 많이 해보세요. 예, 예를 들면 뭐 리그레션을 그릴 때도 그냥 리그레션 안 그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쓰는 리그레션의 타입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쪼개고 그걸 또 어떻게 나누고 또몇 퍼센트로 하고 뭐 이거 랜덤학 막 이런 것들 다 쪼갠 아마 이그젬플 파일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그젬플 파일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도 안 만들어 놨을 거야. 되게 다 그냥 프로시저하게 만들어 놨을 거야. 펑션도 많이 안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리콘스트럭션을 시켜보는 거지. 타이핑을 쳐보고 그리고 그 코드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때, 아, 인풋이 이거구나, 아웃풋은 이거구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딩 팔로우업 할때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그런 함수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 하나 혹은 두세 개 혹은 하나의 뭉치 단위로 묶어서 그걸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나면은 이 코드들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그젬플이라든지 선생님이 주신 걸 그대로 쓰지 말고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랩핑을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거지. 내가 이제 이런 코드를 바탕으로 내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 리서치를 할 때, 뭐 데이터들이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그렇게, 만 공부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돼요. 한번 했으면 딱그 끝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일주일 뒤에 보면 또 까먹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 똑같아. 이제 저도 예를 들면 뭐 파이썬 그 띵크 파이썬이라고 제가 비디오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파이썬 공부하는 거 제가 링크 하나 달아놓을게요. 그 파이썬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비디오가 하나 있고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거기 그 뭐랄까요 링크들도 달아놨는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한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두 번, 세번 보고 또 원래 작업하고 디자인하고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 뭐, 이제 한국 돌아가실 때, 뭐 비행기 안에서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럼 모르는 게또 나오고 다시 이해되는 게 있어요. 무릎이 딱 쳐져. 아, 이거,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의 어떤 조각조각 돼 있던 놀리지들을 묶어지는 형식들을 한몇번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언어만 하면 그두 번, 세 번의 언어로 확장시키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면 결국 뭐가 되냐?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거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을 거예요. 제 채널 다른 비디오 좀 보셨나요? 그러다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컴퓨테이션 사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될 거예요. 코딩을 짜보고, 디버깅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고, 모듈화 시켜보고, 새로운 프로블럼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전 되게 준비 많이 하고 왔고, 저는 심지어 제가 마스터 수업을 듣기 이전에 저는 이미 포닥으로 MIT에서 이제 그 리서치 펠로우를 했을 정도로 경력과 실력이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수업을 100%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 저도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못 따라갈 거라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업 끝난 다음에 방학 때 미친 듯이 다시 그 머티리얼을 리비짓 하세요. 방학 때. 새로운 거 이상한 거 들려고 하지 말고. 두세 번 정도 리비짓 해서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수업 자료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 머티리얼을 다시 한번 리비짓 해보면서 한번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체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미래는 그겁니다.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토샵 써.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딩 써.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볼 수밖에 없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이나 이제 유행 타고 이제 그 매스미디어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뒤랑 바로 이어질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또왜 드리냐면은 결국에는요.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듣지만 결국 코딩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뭘로 연결이 되냐면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끝자락에 어디로 딱 부딪히냐면은 내가 건축 디자인했고 내가 얼반 디자인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네라는 이게 딱올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딩이 있어. 데이터가 있어요. 뭐할 건데, 이거 갖고. 뭐할 건데.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 플래닝을 해서 할 때는 어떤 커즈 앤 이펙트, 계속 어떤 논리 구조가 가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프로세스가 자체가 논리 구조니까.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논리 구조겠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라는 게 들어와서 좀더 객관화된 논리 구조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드라이버나 망치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집을 질 거냐에 대한 퀘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아키텍트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그 단계가 딱 되면은 그런 사례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했던 그 모든 게다 적용이 가능하거든. 시각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됐었네. 왜냐면 모든 게다 데이터니까. 그리고 아까 뭐 지금 그 수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데이터가 굉장히 파인튠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거시적인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얼마큼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운영해 나가는데 코드를 활용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친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상상하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